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컴퓨터 꿀 단축키 모음 13가지! 어떤 꿀팁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마우스 안 쓰고 뒤로 가기. 저는 매일 마우스를 이용해서 뒤로 가기를 했었는데 이게 다른 방법이 있나요? 또 반대로 앞으로 누르면 또 앞페이지로 넘어간다고 하네요. 두 번째, 인터넷 창 실수로 닫았을 때. 가끔 작업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닫혀요. 이런 거. 이럴 때 복구가 된다고 하니까 몰랐습니다. 세 번째, 화면 확대 축소하기. 이 기능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. 네 번째, 원하는 프로그램 이동하기. 이 기능은 뭐 거의 아실 텐데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다섯 번째, 급하게 인터넷 창 닫을 때. 몰래 뭘 하다가 급하게 끄고 싶을 때. 회사 같은 데서 이렇게 딴 거 못 보고 쇼핑몰 보다가. 여섯 번째, 갑작스럽게 재부팅할 때. 좋은 기능 같습니다. 이것도. 일곱 번째, 페이지에서 특정 단어 찾기.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더라고요. 이제 앞으로 좀 잘 써먹어 보겠습니다. 여덟 번째, 즐겨찾기 바로 추가. 이 창에서 그냥 위에 있는 별 그걸 클릭했었는데 단축키를 이용해야겠네요. 아홉 번째, 주소창 바로 가기. 마우스를 이용해서 창까지 가서 클릭한 다음에 썼었는데 이렇게 간편하다니. 열 번째, 시크릿 모드 새 창 열기. 이 기능은 크롬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. 열한 번째, 특정 위치 번호 탭 전환. 마우스를 이용해서 그 해당 뭐 탭 창을 이렇게 갔었는데 숫자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동이 되더라고요. 열두 번째, 새 창 열기. 이것도 꿀팁. 저 처음 알았어요. 열세 번째, 새 탭 열기. 이거 진짜 얘네가 많이 편할 것 같아요. 이렇게 좋은 꿀팁이 많았는데 그동안 몰랐네요. 훨씬 뭔가 작업을 할 때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 같아요. 시간도 단축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뭔가 좀 잘 바른다는. 맞아. 오늘은 컴퓨터 꿀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도 더 달달한 꿀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